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 모양으로서 백이 이렇게 끊어온 장면입니다. 아, 이거 참 흑이 위험해 보이죠? 멋지게 타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수를 꼭 알아두십시오. 자,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밑에서 단수 치는 수는 이건 안 됩니다. 이 모양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이건 뭐 수줄이면은 이거 수상전이 백한테 안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요, 볼 것도 없습니다. 이쪽에서 쳐버려야 됩니다. 그렇다고 이 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. 뻗어야 되겠죠? 왜 이래요? 또 나가고. 그럼 여기서 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예, 요 수밖에 없습니다. 다른 수는 없어요, 백이. 이때 여기서 잘해야 돼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됩니다. 단수 치면, 오호, 단수를 쳤다? 이거 딸 수밖에 없죠? 이때 이어버리면은, 아, 이건 백은 뭐 감쪽같이 도가내던 쥐죠? 끊을 수가 없어요. 다 연결됐어요. 이거 뭐 피해갈 수 없는 외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끊는 수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, 이거 무섭다고 이렇게 치면은, 아유, 백은 쾌재를 부르겠죠? 이안 되는 수를 혼내줘야죠. 이렇게 해서 뚫고 나와버리면. 자, 여기서 백이 다른데 둘 데가 없습니다. 여기요? 이건 잡아버리면 그만이죠?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어요. 그때 요렇게 단수 치는 수.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이어지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흙이 잘된 모양입니다. 그렇죠?